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마음 공부라고 네, 네. 해서 깨닫는 과정으로 네. 가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 하면 네. 나머지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전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공도 하고 싶고 그렇죠.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마음 공부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요거랑 이제 세상의 성공과를 결합시켜서 뭔가 네,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네. 마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오셔갖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상 것과 계속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네. 답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를 들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질문을 했다면 안 된다 그러면 순수한 발심으로 그냥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당연히 들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인들은 본인이 편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괴로울 때, 너무 크게 괴로웠을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불교의 목적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전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성제가 불교의 전부라고 했는데 코끼리 발자국이 짐승의 모든 발자국을 다 포섭하는 것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여기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아내에게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또 경영자는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직원들은 경영자에게 어떻게 하라 왕은 신하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라 또 경제인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또 이런 모든 다양한 방편으로 다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방법,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다 방편으로 설하셨어요. 그 말은 그게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중생들의 그 욕구, 욕망 이것을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나쁜 놈이다, 뭐 너는 깨달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나쁜 놈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다 부처예요. 다 신이고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 자체라서 사실은 가장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죄의식.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식은 자기가 만든 망상이고 허망한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사실은 죄의식을 내가 스스로 가지게 되면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긋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성공도 하고 싶은 이 세속적인 욕망도 있고 수세간적인 욕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첫째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하든 돈을 버는 일을 하든 삶을 사는 것, 이 삶 이게 사실 진실이에요. 이게 그대로 진실이고 이게 그대로 법이고 이게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깨달으면 머리 깎고 저 들어가야지만 깨달을 것 같지만 깨달음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처님 당시도 보면 스님들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건 그 당시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출가 제도를 그냥 인정했던 거지 제가 신자들이 엄청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서 현실 생활을 할 때 그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갈 때 당연히 그 속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을 100%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사실은 마음 공부와도 연결돼 있어요. 다만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옛날에는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옛날엔 마음이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 못하면 괴롭다. 이건 성공이건 실패다. 이런 이제 둘로 딱 나누어서 집착, 욕망 또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 초조. 이게 엄청 강한 마음으로 이제 나를 억눌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최선을 다해요. 모든 일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는 해요.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성공하겠다라는 발심은 있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과도한 집착은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내맡기게 돼요. 아, 결과는 아,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나랄 것도 따로 없고 삶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이 불교도 제법 실상, 법화경에 제법이, 즉삶 자체가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충목볼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삶이 진실이기 때문에 아, 결과는 삶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다 모르잖아요. 모를 뿐, 이게 불교에서 오직 모를 뿐 하는 이유가, 깨달음 공부에서 모를 뿐 하는 정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생각은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게 나는 잘 나가는 거고, 실패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실패하는 게이 사람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실패를 발딛고 나중에 더큰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이 실패가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업장 소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중무진의 연기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중중무진, 생각으로 알수 없는 무궁무진한 인연관계 속에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진급할지 말지가 한두 가지 인연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아, 성공할지 말지 결과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누가 아느냐? 삶은 안다. 삶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결과도 맡겨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예요. 이처럼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성공을 안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오히려 막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럼 무소득, 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대충 살지 않을까요?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공을 향해 열심히 하더라도 무위로서 하게 돼요. 유위가 아니라 무위. 무위라는 것은 이제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 애써서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내되 되고 안 되고의 결과는 탁 완전히 법계에 내맡기는 거예요. 이삶 자체에 완전히 진실의 진리에 내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내맡기니까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하려고 막 애쓰면 더 벌벌 떨고 더안 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막 떠는 사람들은 올라가야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노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저절로 릴렉스하게 되고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완전히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삶의 진실에 완전히 내맡겨 버리면 오히려 그 순간에 더 순수한 열정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잘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야 돼 이러면 힘들어도 내가 그냥 좋아서 하면 막 엄청난 열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것처럼 막 잠을 안 자도 잠이 안올 정도로 더큰 열정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더큰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 창의성이랄까, 창발성, 자기다운 어떤 이 에너지, 이게 생겨나요. 왜? 내가라는 생각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집착과 욕망이 있으면 그 잘해야 된다는 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제한되고 의식이 꽉 막히게 돼요. 그리고 막 긴장하게 되고, 근데 이게 완전히 이완되거든요. 완전히 내맡기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완전히 이완해가지고 릴렉스 한 채로 저절로 명상의 상태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힘을 다 빼게 돼요. 힘을 빼고 완전히 맡기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힘이 붙어요, 그 사람에게. 그건 이제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계의 힘이 붙는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무량대복이라 그래요. 내 개인이 잘 되려고 일을 하면 내복만 갖다 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걸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고 하면 내복이 아니라 아, 삶 전체가 나구나라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법의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무량한, 셀수 없는 복이 깃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큰 힘과 지혜로서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안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거는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것일 뿐이구나. 그 에픽테투스라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 앞에 지금 맛있는 음식이 왔다면, 그리고 나에겐 안 왔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다. 나는 아직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다.
그걸 억지로 그 사람의 음식을 갖다 뺏어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과 비슷해요. 시절 인연을 완전 내맡기는 사람은 언제 나에게 때가 올지, 언제 나에게 성공이 올지, 언제 나에게 시절 인연이 올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맡긴다. 하니까 그 시절 인연을 막 강제로 막 만들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상대방이 성공하면 그냥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말이 수희 찬탄이라 했는데 진짜로 내 일처럼 기뻐해 주면 이 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너와 나를 구분 못한다 그래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 이 일이 이제 나에게 올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인간보로 의협이 그런 현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된 사람을 진짜로 기뻐해 줄 때 나도 장래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나에게 안 오는 거에 대해서도 막 질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법계의 시절 인연은요 무의로서 어떨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절 인연이 올 때가 만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신기하다. 이 우주 전체가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진급한 사람이 떨어졌던 해에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더니 그리고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막 겹치더니 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절에 내내 때를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이러려는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은 하되 그 사람에게 최선은 다하되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든지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남자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막 두려워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 시절 인연이 탁 맞으면 그냥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막 머리로 고민하지 않아도 그 진짜 내 짝을 만나면 머리로 고민하기 전에 본인은 답을 내버려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삶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 어떤 저절로 일어나는 삶에 완전히 내맡기는 그래야 그게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불성이랄까 신성이랄까 그것이 깨어나서 삶을 이 법의 자리에서 사는 삶이랄까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처음에는 달려가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채널도 그냥 어찌 보면 불교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깨달음 이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도 이제 뭐 시론, 개론, 생천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막 집착과 욕망과 성공과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다가 점점 좀 공부하면서 성공도 희한하게 더 잘 되는데 점점 마음에 어떤 힘은 빠지고 일이 더 재밌어지고 뭔가 주변 환경도 되게 좋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일이 더 잘 되고 또 마음 공부도 더 잘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 이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구나 라고 돼서 삶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과 내가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머리는 이렇게 되면 더 좋고 저렇게 되면 싫어 해서 이걸 향해 가잖아요. 근데 이 법은 삶이 법이니까 특정 하나를 마음속으로 발심은 하되 간절하게 원하긴 하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다 보니까 삶에 내가 취하려거나 버리려놓고 애쓰는 마음이 없어요. 집착하려고 하면 집착된 게 내게 안 됐을 때 괴롭고 버리려고 미워하면 버려지지 않을 때 괴롭잖아요. 여기서 취사 간택심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사람은 과도하게 집착해서 끌어당기려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싫어서 밀쳐내려는 것도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지금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냥 여기에 예스 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예스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당연히 있는 것이지. 하고 그냥 그대로 허용해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100% 뛰어들게 돼요. 그랬을 때 그전에는 100% 뛰어들지 않고 취사간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재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지라는 계산이 깔려있을 때는 100% 뛰어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막 취하고 버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분별하는 거 없이
그냥 삶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냥 삶을 살아주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삶에 더 큰 힘이 붙을 뿐 아니라 그게 불이법, 돌이 아닌 참된 진실과 하나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삶과 깨달은 공부는 사실은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꾸준히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이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간절히 또 발심이 될 때가 있겠죠. 성공보다도 막 더 크게 발심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